오늘 우리가 이 그 뭐라고 그럴까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문학회진가다 해가지고 문학하면은 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작가들이에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이런 분들인데 마동마을이 감성마을이라 해서 저희가 우리 강시인을 막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마을을 선정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전국적으로 몇 팀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동댁이 시로 쓰는 레시피. 괜히 이제 말만 어렵지.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음식 많이 만들어 먹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았다 또는 내 자식이 좋아했다 또는 내 남편이 좋아했고 친구가 좋아했다 이런 음식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쉽잖아요. 말만 되게 쉽죠. 어머니 만약에 김장김치는 이렇게 담아갖고 말해줄 수 있죠. 그거를 이제 그 말씀하신 거를 글로 써놓으면 시가 돼요.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거니까. 그리고 배추 그릴 수 있고 또 배추에다 빨갛게 해주면 양념 묻은 거잖아요.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화가처럼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빡쩍이라고 했죠.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로 이렇게 이 종이에다가 딱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쓴 거를 일단 끝판에 읽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길이 기록으로 남을 거니까 이 요리를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 요리에 얽힌 이야기가 있나요? 추억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면 지진이도 음식을 못 만들어서 시어머니한테 되게 막 혼나고 남편한테 욕먹고 이랬는데 그래서 에이 그래 내가 앙심을 품고 나쁜 쪽으로 말고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 하고 뭐 일단 음식 하나를 아주 잘했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얽힌 이야기 같은 거 그리고 이 요리를 그러면 누구에게 먹이고 싶은가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요리를 다시 한다면 이거를 누구에게 주고 싶다 있겠잖아 머릿속으로 그렇다면 왜 그런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너가 들어가서 이제 이따가 저희가 도와드리면 쓰면은 거기에 이제 다른 그림도 좀 그려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인품이 완성이 될 거예요. 저기 칠곡 마을이라는 곳에서 할머니들이 쓰는 시집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집은 엄청 잘 팔려요. 그리고 그 마을 칠곡 마을 할머니들은 다 시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책을 지금 두 번째 낸 거 그럴 거예요. 근데 TV에 나온 근데 그 할머니들이 잘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보여주겠지만 가을이다 단풍이 들었다 단풍이 빨갛고 뭐 은행잎은 노랗고 이런데 나는 삭신이 아파서 어디를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다 나도 저 단풍 보러 가고 싶다 이런 걸 딱 써놓으면 정말 좋은 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속의 말들 이런 것을 일단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가보세요. 뭐 대단히 멋지게 그린 건 아니죠? 근데 내용은 뭐냐면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잘 그려야 영감 생각 제목 할머니가 할머니가 영감 생각이에요. 근데 영감이 글씨는 안 보이지만 딱 볼 때 이게 뭡니까? 감이죠, 감. 영감이 생전에 감을 좋아하셨던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것이 아니고 그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말을 끌어내서 글자로 쓰면은 시예요.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릴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봄필순 할머니. 가을에는 할 일도 많고 추수도 하고 설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단풍놀이도 가고 내 다리가 안 아프면 좋겠네. 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나의 봄날 해가지고 이제 이 어르신은 내용이 뭐냐면 나는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고 시어머니한테 그 밥도 많이 받았는데 이 그림 밑에 봐보세요. 뭔가요? 사람 머리만 있어서 아기들을 이렇게 많이 낳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데 6남매 7남매를 주르륵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봄날 이렇게 굉장히 그 뭔가요? 따뜻한 사연이잖아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 안 한데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남들이 먹고 오, 맛있다고 했던가? 뭐 또는 특별히 남편이 내가 이걸 해줬더니 좋아했었다. 시어머니가 그랬다. 또는 친구가 그랬다. 또는 내 자식들이 우리 첫째가 이걸 해주면 되게 좋아했다. 이런 기억도 있잖아요. 하나씩은 딱 많이 들어가요. 이 내가 이걸 만드는데 잘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가요. 그것이 있어서 들으셨다고. 그 뭔가를 살려주는 잔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에 누구일까요? 기억이 나는 대로 여기 좀 막 키워도 돼요? 어머님께서 같이 하셔야 같이 네. 먼저 제가 읽어 주시고 그렇게 영상 보여주면서 형님이 물김치 내가 먼저 물김치 김옥순 영감님께 드리고 싶다. 물김치는 앙꽃빵을 만들어서 주면 좋아한다. 아들 셋이 도란도란 앉아서 먹는다. 그럴 때 나는 행복하다. 와! 잘하셨습니다. 대단해. 여러분, 개무침을 좋아한다. 식구들이 많이 모이는 날에 항상 개무침을 한다. 개무침은 가을깨가 맛있다. 깨끗이 씻어 토막을 낸다.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생강, 간장 넣고 뭐니 뭐니 해도 잼피가 핵심이다. 형제 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해주는 것처럼 나는 더 맛있게 개무침을 해주겠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까. 많은 가족을 그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뜨거웠어요. 앉아 맞춰도 돼요. 응? 저도 전체 사진이 나면. 자, 그러면. 다 사진 담았어요? 네. 저쪽으로 보시세요. 자, 오늘 굉장히 수고하셨고, 다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명작들을 지금 다 내놨습니다.
헤드폰으로 각자 담아가시면 또 헤드폰으로 보면 달라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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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그러면 2시간 동안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오늘 문학 해진가다 마동백 시로 쓰는 레시피 오늘 다시 위에 오늘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2021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문학 해진가다 마동백 시로 쓰는 레시피 시간을 마치겠습니다.